안녕하세요. 청담 우리들병원 신경외과 노형우입니다. 오늘은 만성 요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만성 요통이라고 하면 급성 요통과 차이점이 있을 텐데, 만성 요통은 이제 기관으로 일단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통이 생겼는데, 허리에 통증이 생겼는데 그 허리에 통증이 3개월 이상, 12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만성 요통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만성 요통의 원인을 결국에는 모르는 거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그 디스크성 요통, 만성 요통, 결국에는 원인이 되는 것이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디스크 내장증은 쉽게 얘기해서 디스크의 섬유륜, 디스크의 겉껍질이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거기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디스크가 이제 많이 써가지고 변성을 하고, 많이 써서 좀 닳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겉껍질이 조금씩 상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허리 통증이 유발되게 되고, 그래서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다가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그 아까 이제 겉껍질이 찢어지고 까졌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소작술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지져서 오그라들게 만들어서 그 부분에 이제 통증 신경을 좀 기능을 좀 떨어뜨려서 요통을 좀 해결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내시경 수액 성형술이라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디스크가 이제 블랙 디스크가 됐다, 손상됐다 하는 거는 다시 5년 전, 10년 전 디스크로 돌아갈 수는 없고,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데, 결국에는 디스크는 좀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주사치료라든지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하게 되고,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신경 자극에 의한 혹은 관절에 의한 통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치료들을 계속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게 되면 만성통증으로 진단이 바뀌게 되고, 그 만성통증인 상황에서 계속 같은 치료를 반복해도 결국에는 이제 피로감만 쌓이고 시간만 가고 요통이 계속 지속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고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성 요통일 때는 다시 한번 이제 그런 검사를 통해서 디스크성 요통을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 디스크성 요통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요통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요통이 완화된 다음에도 어쨌건 간에 지금 그 디스크는 좀 약해져 있는 상태, 즉 많이 써서 어느 정도 좀 손상이 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통증이 없어진 이후에는 이제 바른 자세랑 그리고 적절한 운동 등을 통해서 척추를 이제 받치고 있는 주변 근육들을 유지하면서 그 약해진 디스크가 더 약해지지 않게 안 좋은 자세 피하고 하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전방전이증, 뭐 척추관 협착증, 그걸 비롯해서 이제 더 망가지는 상황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